안녕하세요. 야구톱10 여러분의 MC 진성입니다. 아, 벌써 7월입니다. 7월도 많이 갔는데요. 아, 여러분은 7월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뭐라고요? 그렇죠. 아,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이 통했습니다. 바로 올스타전인데요. 아,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올스타전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속상해하시고 또 아쉬워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저희 야구탑10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두 해설위원이 전반기 최고의 활약을 펼쳐준 선수들을 모으고 모아서 꾸리고 꾸려서 추리고 추려서 올스타전 멤버를 선정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스타전 감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려야죠.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타이 두산 삼성 롯데 KT SK로 구성된 드림팀 감독 귀여움 빼면 시체 제재 김정준. 안녕하세요, 김정준입니다. 다음은 청타이 NC 키움 기아 LG 한화로 구성된 나눔팀 감독 스브스 스포츠의 비주얼 라켓 이동현. 안녕하세요. 오늘이 올스타 선수들을 공개하기 전에 어떤 기준으로 이제 선정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제재 감독님부터. 뭐 저는 일단 실력으로 뽑았는데요. 실력으로. 나눔팀 멤버를 보니까 그냥 외모로 뽑을 걸. 아. 약간 후회가 되네. 실력으로 어느 정도 뽑았습니다. 전반기에 가장 잘해준 드림팀 소속의 선수들, 다섯 팀의 선수들을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라켓 감독님은 어떤 기준으로 선수들을 선발하셨습니까? 뭐 저희 일단 나눔팀에는 일단 KBO 리그에서 지금 상위권에 다 랭크가 돼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오래간만에 또 나눔팀이 이 드림팀을 상대로 충분한 점수차로 이길 수 있게끔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네, 뭐 이미 승리를 좀 확신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당연하죠.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들이 이 올스타 이름이 뽑혔는지 전반기를 빛내준 내 멋대로 올스타 과연 어떤 선수들이 이름을 올렸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올 시즌 김현수 활약은 정말 못 말려. NC 팬들이 올스타전에 보고 싶었을 그 얼굴 알테어. 최연소 올스타에서 미스터 올스타로 가보자. 멈추지 않는 이정후. 2018년 미스터 올스타 이번에도 노려본다. 김하성. 오지환이 나눔 올스타 톱10에 뽑혔다고? 그게 정말이니? 나눔팀 2루수 등장! 박민우에게 박수쳐! 미스터 올스타 넌 할 수 있을 거야! 박병호!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나요? Right now! 양의지의 시대! LG팬에게도 락켓에게도 선물같은 존재 라모스. 톱10에도 고정, 올스타에도 고정, 부창원. 자, 다음은 제재가 뽑은 드림 올스타 소개합니다. 좌우가 좌우가 내가 정말 뽑고 싶었던 올스타 구좌우가. 올 시즌 최고의 활약에 올스타 선발. 난 행복해 로하스. 오빠 또 뽑힌다. 오빠 문진아. 미스터 올스타 내가 안돼 전하섭.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MVP 허경민. 아예 마차더 인도 올스타 드림팀 유격수 마차더. 오늘 밤 어디서 볼래? 난 라팍에서 상수 볼래. 노장은 죽지 않는다. 30대 후반의 힘을 보여줘. 오직 하나뿐이니 대호. 박세라티에 가솔린 넣고 미스터 올스타로 박세요. 누굴 뽑아야 할지 두통이 온다고요? 당신을 위한 아스피린 페르난데스. 올스타전에서 보여줄 그의 아름다운 구속 아이칸타라. 네, 이렇게 두 감독님께서 뽑아본 올스타 멤버 한번 살펴봤는데 이 감독님들이 보시기에 이 상대 감독이 뽑은 이 선수들의 명단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우리 제재 감독님부터.
뭐 뽑힐 선수들이 다 뽑힌 그런 멤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뭐 나눔팀이 뭐 전반기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상위권에 있는 팀들이라 거기에 주축 선수들이 다 뽑히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프로야구가 뭐 인기도 있지만 일단 그라운드에서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퍼포먼스를 최대한 끌어올려줬던 선수들이 보여서 엄청 세다. 네. 그럼 우리 라켓 위원님은 어떻게 우리 제재 감독님이 뽑은 이 명단을 봤을 때 여전히 승리를 확신하시나요? 아,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가요? 뭐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로 뽑았어도 지금 저희 나눔에 비할 게 안 될 것 같아요. 아, 누구 있는데? 지금 봐봐요. 얼굴만 봐도 저기 외야에 보면 정우 있죠. 구자욱 있잖아. 예? 구자욱. 에, 구자욱은 이정우하고 둘이 한번 붙어도 정우가 훨씬 낫지 인기가. 요. 두 분의 이 언쟁은요 정말 반갑습니다. 이 언쟁은 저희가 타순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그때 본격적으로 한번 좀 언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그동안은 계속 이제 수비 위치를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타순까지도 한번 정해봤습니다. 타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켓의 나눔팀 타순입니다. 1번 타자 키움의 우익수 이정우, 2번 타자 키움의 3루수 김하성, 3번 타자 LG의 지명타자 라모스, 4번 타자 키움의 1루수 박병호, 5번 타자 NC의 중견수 알테어, 6번 타자 NC의 포수 양의지, 7번 타자 LG의 좌익수 김현수, 8번 타자 NC의 2루수 박민우, 9번 타자 LG의 유격수 오지환, 그리고 선발 투수는 NC의 구창모 투수입니다. 타순 보니까 예. 감독이 별로다. 감독이 선수는 좋은데. 네, 선수들은 좋은데 타순을 왜 이렇게 쳤어? 어허. 이번엔 제재의 드림팀 타순입니다. 자, 1번 타자 삼성의 2루수 김상수, 2번 타자 두산의 지명타자 페르난데스, 3번 타자 롯데 우익수 손아섭, 4번 타자 롯데 1루수 이대호, 5번 타자 KT의 중견수 로하스, 6번 타자 삼성의 좌익수 구자욱, 7번 타자 두산의 3루수 허경민, 8번 타자 예, 두산의 포수 박세혁, 9번 타자 롯데 유격수 마차도, 그리고 선발 투수는 두산의 알칸타라입니다. 얼마나 알차? 아, 그런가요? 꽉 찼잖아. 알이 꽉 찼어.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알이 꽉 찼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자, 그럼 외야부터 한번 비교를 하겠습니다. 예. 자, 외야 드림팀, 우리 제재 감독님의 팀입니다. 구자욱, 로하스, 손아섭이고요. 나눔, 우리 라켓 감독님이 뽑아주신 외야 김현수, 알테어, 이정우입니다. 한번 싸워주시죠. 그 다음에 중견수 로하스와 알테어 실력으로 가겠습니다. 예. 로하스 승. 손아섭, 이정우 하나 줄게. 예. 아, 이거 라켓 위원님이 뭐 하세요? 예. 쉬어. 근데 이제 뭐 알테어하고 로하스는 저 키로 갈게요. 알테어 승. 그리고 이정우 손아섭 그냥 이정우 승.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아니야, 손아섭이 좀 그런 어떤 도끼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세. 에이, 우리 현수 부상을 당해도 이겨내고 다 또 시합하잖아요. 경기 또 뛰잖아. 딱 그러고 봤을 때는 현수가 훨씬 낫네. 롯데가 키움보다 팬이 더 많아. 끝! 패! 아니, 아까는 무조건 이기신다고 그러셨는데. 아니, 뭐 외야 쪽에 얘기하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면 예. 뭐 구단 접근하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다시 나는 바꿀게요. 우리 기아주 쪽으로 다 해서. 감독이 문제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외야는 일단 판정패 하셨고요. 우리 라켓 위원님께서. 자, 이제 내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팀, 우리 제재 감독님께서 뽑아주신 드림의 내야입니다. 3루수 허경민, 유격수 마차도, 2루수 김상수, 1루수 이대호 선수고요. 라켓 감독님께서 뽑은 나눔팀의 내야진입니다. 3루수 김하성, 유격수 오지환, 2루수 박민우, 1루수 박병호 선수입니다. 자, 3루수 부정 선수. 일단 김하성이 3루수긴 한데 3루수로서 올스타 출전 그 자격이 안 될 거예요. 일단 부정 선수. 일단 여기서 일단 부정. 일단 3루수 허경민 승. 허경민이 요새 얼마나 잘하는데. 이수철 위원님이 그랬어요. 제가 왜 그러지? 예. 이거를 매일 야구 볼 때 얘기하시는데요. 허경민 지금 유격수까지 가 있습니다. 서로 바뀌었네. 그리고 유격수 마차도와 오지환. 오지환 작년이었으면 제가 인정합니다. 네. 요즘 에랴 많이 합니다. LG 팬들 인상 많이 찌푸리고 있는데요. 이동현 위원이 약간 친분에 의해서 뽑은 것 같은데 이런 게 무리를 빚습니다. 예. 올스타 추천할 때 팬들이 뭐 이렇게 다 뽑아서 뽑잖아요. 거기에 뽑힌 것 같아서. 근데 마차도는요 롯데 제이한테 창단하고 역대 가장 훌륭한, 가장 뛰어난 유격수가 마차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여서 롯데 팬들이 무조건 마차도를 뽑으셨을 것 같고요. 예. 김상수, 박민우 잘합니다. 인정하고요.
하지만 삼성이 팬이 좀 더 많고 김상수 선수가 올 시즌 끝나고 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커리어 하이 시즌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고요. 자, 이대호와 박병호, 저는 82년생의 화려한 재도전을 응원합니다. 와. 이대호 선수 굉장히 올해 잘해주고 있고요. 오늘 다 이겼네? 어, 그러네요. 네. 아, 지금 이 저희가 박병호 요새 삼진밖에 안 먹어. 아, 지금 이거 공개하기 전까지만 해도 라켓 의원님께서 아주 기세등등하셨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글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제가 지금 반박할지 상상이 안 가거든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아니, 김하성 선수가 최근에 올 시즌만 가지고 봐요. 그러면 3루를 훨씬 더 많이 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는 위험하다. 맞아. 너 기록 들어간다. 에이, 위험하다. 그거, 아이, 뭐 내 마음대로. 아이, 몰라. 난 내 마음대로니까. 난 내 마음대로니까 그냥 하시고. 허경민 선수는 그리고 초반에 부상으로 인해서 좀 많은 경기 출전을 못했잖아요. 그랬을 때 건강한 3루수가 지금 김하성이잖아요. 규정 타석 들었습니다. 아이고 참, 그렇게 뭐 하나하나 하나 까고만 되고 또 오지환 선수 이번 주 또 홈런도 좀 치고 예. 또 LG가 연패 기간에 오지환 선수의 또 홈런 한 방으로 최근에 좀 좋잖아요. 뭐 수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번 주만 야구하십니까? 아니, 이번 주를 가지고 하는 게 한 주 내 멋대로 야구 토탱이잖아요. 예, 예, 예. 올스타전입니다. 아,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아, 나 안 할래. 아이고, 박민우 선수하고 김상수 선수 뭐 물론 예. 두 선수가 다 잘하고 있지만 일단은 박민우 선수가 NC에서 그래도 선두타자로서 꾸준하게 활약을 펼치고 있고 네. 뭐 1루수야 뭐 몸무게로 야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뭐 치고 나면은 빵 때리고 나서 주자 1루에 가 있는 거포는 필요 없다. 예. 치고 나서 그래도 2루까지는 가줄 줄 알고 도루도 할 줄 아는 1루수. 그리고 누가 봐도 박병호 선수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예. 언젠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팬들이 원한 장타를 위해서 또 올스타에 나와야죠. 제재 위원님, 저 오늘 네, 방송 선별해서 조언 한 마디 드리겠는데 마음껏 하십시오, 마음껏. 롯데 팬들 건드리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니, 네? 저희 멋대로 하는 거라서. 네. 롯데 팬들 건드리지 마십시오. 네, 네. 불문율입니다. 아니, 저희 멋대로. 롯데 기아, 아, 알죠? 자, 저는 하나도 건들면 안 돼요. 예. 선수들 이제 장발이 유행이잖아요. 아, 맞죠. 예. 네, 그래서 다 좀 저는 이제 미용실 비용을 대주더라도 다 잘랐으면 좋겠는데 유일하게 아, 너무 잘 어울린다는 선수가 있어요. 어떤 선수죠? 삼성 김상수. 아, 김상수. 김상수 선수는 그 정도면 되게 어울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상수야, 내가 돈 줄게. 너 좀 자르자. 만약에 김상수 선수가 나눔 팀이었다면 그때도 보기 좋았을까요? 어떻게? 일단 검은색으로 머리를 좀 염색을 다시 하고요. 좀 단정하게. 옛날 사람이라. 옛날 사람이라. 옛날 사람이라. 아, 근데 예. 잘 어울려요. 예. 네. 유일하게. 김상수만 어울린다, 긴 머리. 네, 김상수만 어울린다. 예. 괜찮아. 야구만 잘하면 돼. 야구 잘합니다. 네. 잘하면 돼. 잘하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 화이팅!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수지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드림팀 우리 제재위원님께서는, 아, 제재 감독님으로 하겠습니다. 제재 감독님께서는 박세혁 포수, 그리고 나눔팀 라켓 감독님께서는 양의지 선수로 뽑아주셨는데 이번만큼은 라켓 위원님의 라켓 감독님의 얼굴이 좀 더 밝아 보입니다. 네. 프로야구가 예, 예. 감동을 좀 주는 게 좀 필요하잖아요. 아, 그런데요. 감동이 좀 필요한데 올해 예. 박세혁 선수가요 정말 김태형 감독님이 그렇게 괴롭혔어요. 아. 못한다 못한다. 예, 예. 네, 그러면서 굉장히 괴롭혔는데 딛고 일어섰습니다. 아. 박세혁 아픈 데가 여러 군데예요. 근데 버티고 하잖아요. 아, 일단 뭐 장성호 선수도 있었어요, KT에. 그러나, 예. 자, 프로야구는 어떤 메시지, 감동, 이런 것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아, 뭐 양의지가 야구 잘하는 건 저도 알아요. 네네. 잘하는 선수가 잘하는데 못하겠어. 그렇죠, 예. 거기까지인데. 예. 아니, 한 주 동안 독풍 꼬셨어요? 나 나온다고 독풍 꼬신 거예요? 오늘 올스타전이랬잖아. 그래서 박세혁 선수의 그 감동 메시지를 한번 올스타전에서도 아마 MVP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가요? 예. 우리 PD들의 야구 감성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자, 우리 라켓 감독님 지금 양의지 선수의 플레이는 감동이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도 좀 읽혀지는데 어떻게 아니 양의지 선수도 이번에 아파가지고 예. 이 손가락에 이거 없어가지고 지금 갖다 보고 얼마나 메시지가 많아요. 양의지 선수 잘하는 거 인정하고요. 뭐 양의지가 NC를 이끌고 있다 인정합니다. 예.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쉽니다. 네. 그거는 좀 감동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야, 그건 감독님이 쉬라고 했으니까 쉬는 거니까 괜찮아. 힘내. 자, 아주 뜨겁게 두 분의 논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다음은 지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제재 감독님께서는 드림팀 페르난데스 선수를 지명타자로 뽑아주셨고 나눔팀의 라켓 감독님께서는 라모스 선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유일하게 졌다 내가 이건. 졌지? 이건 졌다 내가. 그럼 패스. 내가 좀 강하게 가려고 그랬다가 이건 유일하게 진 거 인정할게요. 이게 한 지붕 두 가족이잖아요. 예, 예. 한 지붕 두 가족의
두 외국인 선수. 그렇죠. 타자. 예. 아, 초반에 라모스 선수 잘 나갔습니다. 그렇죠. 예, 잘 나가고 뭐 팀 타선을 깨우기도 하고 자명종이었어요. 예. LG 타선의 자명종이었는데 요즘 잔지가 오래됐어. 아, 그냥 졌다고 하셨는데 그냥 그냥 패배 인정하시죠. 자, 이번엔 투수로 넘어가겠는데요. 야, 이거 투수 정말 박빙일 것 같습니다. 아, 드림팀 우리 제재 감독님께서는 알칸타라 선수를 꼽아주셨고 그리고 나눔팀의 라켓 감독님께서는 또 현재 리그 최고 에이스 중에 한 명인 구창모 선수를 꼽아주셨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될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다른 중 꼽게요, 이건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아, 알칸타라 선수가 예. KT에서 두산 유니폼을 갈아입고 예. 환골 탈퇴했죠. 아, 그렇죠. 진짜 환골 탈퇴했잖아요. 예. 정말 이렇게 지금 다승 공동 선이에요. 선두예요. 예, 예. 우승 똑같아요. 그런데 자, 알칸타라가 올스타 유니폼을 입는다면 어떻게 바뀔까? 아, 공이 밑으로 뚫고 지나가지 않을까? 아, 네. 감동이 있네요. 감동 있지. 아, 감동이 있네요.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 예, 예. 사회에 주는 메시지. 예, 네, 있어요. 그렇군요. 알칸타라. 알칸타라 선수 공이 좋아요. 예. 네, 정말 달라졌다라는 게 눈에 띌 정도로 보일 정도로 하고 뭐 성적도 따라오고 있고. 자,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다리를 꼬으셨는데 우리 라켓 감독님. 지금 이제 알칸타라가 환골 탈퇴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탈퇴 언제까지 하겠어요? 구창모 선수 봐요. 한 경기 살짝 무너지니까 그다음부터 다시 또 쭉 올라가잖아요. 이 구창모 선수는 일단 어린데다가 국제대회 경험까지 이제 앞으로 갖출 거기 때문에 이런 또 큰 대회에서 큰 무대에서 뭐 상대편 상대해주고 해봐야 좀 이제 사람들이 좀 알아봐주고 인지도 쌓여주고 좀 자신감 얻고 딱 이제 봐도 지금 이미 상위권에 다 랭크가 돼 있잖아요. 삼진뿐만이 아니라 다승까지도 이닝도 먹어주고 지금 최고 선수로 되겠죠? 굉장히 도발하시네요. 원래 롯데 건들고 두산 건드시고 야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다행스러운 건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을 하나도 안 뽑으셨어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죄송합니다. 진짜 저는 뭐 어떻게 해서든지 롯데 선수 3명 뽑았잖아요. 예. 예. 그 KT 안 뽑으면 또 뭐라 하실 것 같아서 예. 한 3주 동안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칼 갈았어. 예. 오늘 어떻게든 이기겠다고 다 배분했어요. 예. 근데 SK는 진짜 없더라. 죄송합니다. 이걸 보시는 팬분들께서 결정하시겠죠. SK는 어느 진짜, 팀일지 진짜 내가 SK를 한번 골라보려고 했는데요. 없더라. 없었습니다. 저희 이제 드림팀 나눔팀으로 나누어서 이제 올스타전 멤버 누가 더 강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그냥 예상만 했는데 이대로 끝내면 또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두 감독님들은 모르게 저희 베이스볼 S 제작진들에게만 예 저희가 투표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과연 이 드림팀, 나눔팀 중에 어떤 팀이 더 강할지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둘 것 같을지 저희끼리 한번, 저희 제작진들끼리 한번 투표를 해봤거든요.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청객분들 두구두구 해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베이스볼 S 제작진들이 두 위원님의 라인업만 보고 아주 객관적으로 투표를 해줬습니다. 어떤 분이 드림인지 나눔인지 모르는 그 상황, 두 분 자신 있으십니까? 당연하죠.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자, 과연 어떤 팀이 이겼을지 다시 한번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올스타전 승리팀은 바로 나눔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 많이 해도 소용없어. 야. 오늘 토론회에서는 우리 제재 감독님께서 이기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제작진에서는 이거 저기 MBC하고 KBS도 물어봐. 예. 자, 우리 뭐 인맥이 있는 분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 제작진들 16명이 투표를 해서 무려 14대 2로 예, 나눔 팀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건 뭐해? 두 명 누구야? 두 명 누구야? 오늘 출근 안 하셨대요. 운명입니다. 자,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댓글로 아, 이제 우리 제재 위원님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더 설득이 되더라 이렇게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럴 일이 없어요. 시작은 내가 했는데 끝은 왜 얘가 다 가져가지? 자, 아무튼 하지만 우리 정준 위원님, 우리 제재 감독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 올스타전에는 미스터 올스타를 또 뽑지 않습니까? 아, 예. 그 이긴 팀에서 뽑아요? 아, 그런데 저희 투표는 이긴 팀, 진 팀 상관없이 받았습니다. 왜냐면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받았기 때문에 드림팀에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희 절대 안 나와요. 네. 아, 절대 안 나옵니까? 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 당연하죠. 그거 게임이 안 되는데.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토론에서는 약간 좀 밀리시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 토론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몸으로 야구하는 건데. 아, 그런가요? 저는 뭐 말하지 않습니다. 감독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아, 알겠습니다. 과연 이 자신감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지 이제
베이스볼에서 제작진이 뽑은 내 멋대로 탑10 미스터 올스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일지 방청객 여러분 두구두구두구 과연 나눔팀에서 나올지 아니면 드림팀에서 나오는 반전이 이루어질지 야구탑10 미스터 올스타는 바로 KT의 로하스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예예. 예, 예. 자 먼저 로하스 선수가 6표로 오. 1위였고요. 2위는 구창모 선수 3표였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실력? 실력으로 예. 다 보신 것 같고요. MVP도 MVP 투표 같아요. 시즌 끝나고서 MVP 투표 같은데 하여간 뭐 로하스 선수가 올해 보여주는 그 결과물들은 네. 정말 믿을 수 없는 결과물들이 많기 때문에 못하는 날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아.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보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뭐 감독으로서는 나쁘지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라켓 감독님 아쉽게도 미스터 올스타를 뺏겼습니다. 아예 뭐 이럴 때는 또 축하해 줄 줄 아는 감독이 멋진 감독이니까 예. 박수 정도 쳐드려야죠.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요 이 미스터 올스타로 선정이 됐으면 특별한 상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선물로 주잖아요. 예. 저희 베이스볼 S도 돈이 많습니다. 예. 우리 야구탑10에서 우리 로하스 선수를 위해서 자동차를 준비했는데요. 아, 저희는 국산차가 아니라 외제차입니다. 아, 무려 포르쉐입니다. 예. 포르쉐를 우리 로하스 선수에게 선물로 드릴 테니까 받아가시면 되겠고, 아, 제가 지금 갖고 왔습니다. 아. 다시 한 번. 페라리군요. 포르쉐가 아니라 페라리군요. 예. 죄송합니다. 페라리. 자동차를 선물합니다. 예! 그것도 국산차가 아니고요. 외제차입니다. 예, 외제차 페라리를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로하스 선수 받아가시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잠시만요. 예, 아, 페라리인데요. 아, 이게 굉장히 비싼 건데, 예, 페라리 이거 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 페라리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 만나실까요? 누가 제일 빨리 만나시나요? 동현 우리 더 빨리 만나요. 예예예. 예. 제가 전달해줘. 조심하십시오 그거. 빼라입니다. 저한테 빼라리. 가면 안 되는데 저희 집에 애한테 가야 되는데. 로하스 선수 인증샷 부탁드리겠습니다. 로하스, 땡큐. 예. 자 우리 제자 라켓 위원님께서 우리 올스타전 멤버들 한번 뽑아보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여러분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야구 탑10!